코너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한 주간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알아보는 시간, 이택수의 여론. 오늘도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여름에 끝자락에 모셨습니다. 네. 아, 여름 휴가는 제천 다녀오셨잖아요. 네. 부인과 함께. 네. 네. 10월에 그 추석 연휴, 긴 네. 연휴에도 계획 세우셨어요? 아니요, 아직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아, 어디 뭐 여행 갈 거면 미리 세우셔야 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또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연휴가 너무 길어요. 지난번에도 그러시더니 네. 너그 얘기하시네요. 네. 예, 너무 길어요. 결국 너무 일하시는군요. 네. 상당 일을 일하시는군요. 네. 전도 좀 부치고 그러세요? 명절 때 이럴 때는? 요리도 좀 하세요? 아, 저희 어머님 전 항상 부치시는데요. 며느리들은 열심히 하고 저희 그 아들들은 그 뭐 상 나르고 뭐 또 아버님 주물러 드리고. 아, 네. 상은 나르세요 그래도? 어, 상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여성들이 들기에는. 상 나르는 거 거기까지 딱 하시는군요. 네. 오늘 점수 1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택수 대표 맞습니다. 주 5일 근무로요. 9월 30일 토요일부터 쉰다고 했을 때 10월 9일 월요일 한글날까지 쫙 쉬는 날이 지금 많다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쫙 쉬는 네. 날이고 중간에 딱 하루가 낍니다. 10월 2일 월요일이 낍니다. 이날은 아무 날도 아닌데 그래서 지금 이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하느냐 마느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고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상당히 결정까지 가까워진 분위기죠. 개인적인 의견은 그러니까 쉬지 말아야 된다 쪽이세요? 10월 2일. 아, 너무 많아요. 저는 이제 월급을 주는 입장에서 월급은 네. 똑같이 나가고. 똑같이 나가죠. 네. 근데 한 달에 3분의 1을 쉬니까 네. 이건 좀 너무하다. 네. 이택수 대표님 이쪽이신데 우리 그때 네. 이거 여론조사 해봤던가요? 이 10월 2일 이걸 가지고. 10월 2일 자체는 안 했던가요? 아직은 안 했던가요? 것 이거 네.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궁금한데 여하튼 청와대가 확정을 한 건 아닙니다만 네. 대선 공약집에도 그 내용이 있었고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도 그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쉬는 방향으로 정하려고 한다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 만약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 되면 그래서 연휴가 길어지면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이런 여론조사를 좀 미리 해봤죠? 네. 청와대가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결정 쉽지 않은 이유는 휴식권 보장, 또 내수 활성화라는 긍정적 이유가 있는 반면에 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생산 차질, 또 상대적 예. 박탈감 등의 부정적 이유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입 밖으로 못 내서 그렇지 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다는 거죠. 네, 저는 용기 있게 지금. 커밍아웃 하셨어요. 네. 여하튼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10월 예. 2일이 임시 공휴일 지정을 임시 공휴일 지정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예. 다음과 같이 연휴 계획에 대한 조사를 해봤는데요. 으흠.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만약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돼서 추석을 포함해서 최장 열흘 동안의 연휴가 주어진다면 이 기간 동안 선생님께서는 여행이나 추석 명절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번 연휴. 설사 10월 2일에 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길거든요. 네. 뭐 하실 겁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첫 번째 보기가 국내 여행을 생각하고 있다였는데요. 예. 24.1%로 4명 중에 1명꼴로 나타났고요. 해외여행을 생각하고 있다. 8.1%로 나타났습니다. 8.1%. 네, 두 의견 합치면 32.2%가 여행을 갈 것이다 라고 응답을 했고요. 예, 예. 가장 많은 응답은 3번 보기였는데요. 여행 계획 없이 쉴 생각이다. 43.4%. 두 명 중에 한 명 가까이 이런 의견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쉬기는 쉬는데 여행 계획은 없다. 그럼 뭐 가까운 하루짜리 어디 뭐 교회 갔다 온다든지 네. 뭐 놀이공사 갔다 온다든지 이런 거는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죠.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이 보기에 그 가장 핵심은 10월 예. 4일이 예, 예. 추석 당일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개천절 다음 날인 추석 당일 날은 뭐 어차피 부모님 뵈러 이제 가야 되니까 귀성 귀경 행렬에 이제 동참을 할 텐데 명절 여행으로 오는 건 아니죠. 아, 여행으로 가는 건 아니고 네. 그냥 부모님 댁 갔다 오는 거 네. 귀경길 귀성길 네. 다 지내면서 쉬는 거 네. 그 외에 뭐 이제 계획은 없고 아직은 쉴 생각이다. 예. 제가 이제 여기 포함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게 되겠네요. 43.4%였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는 여행도 추석 명절 쉬는 것도 어려울 것 같다. 좀 슬픈 응답이 14.9%로 나타났습니다. 세상에 14.9%가 여행은 물론이고 네. 추석 명절로 쉬는 거 일가 친척 모여서 쉬는 것도 어려울 것 같다. 네. 와, 14.9%. 이게 이제 성별로 보면은요. 예예. 전 부치는 여성들은 예. 쉬고 싶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예, 예. 16.8%가 방금 응답했던 그 여행도
또 쉬는 것도 어려울 것 같다. 아. 여성은 16.8%, 아. 남성은 13.1%. 여성이 좀 높았고요. 그래요. 반면에 여행 가겠다, 해외여행 생각, 남성이 9.7%인 반면에 여성은 6.5%에 그쳤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지금 추석하면은 당장 가사노동부터 떠오르는 여성의 심정과 놀러 갈 생각부터 하는 여기에도 남성. 반영이 되네요. 네, 좀 비교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러네요. 연령별로는 30대가 해외여행, 국내여행이 가장 높았고요. 예. 반면에 50대, 60대 이상은 예. 쉬고 싶다, 또 추석 명절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 두 가지에 주목해요. 우선 여행이고 뭐고 간에 쉬기 어려워나 일해야 되라는 사람이 네. 14.9, 거의 15%라는 거에서 하나 놀랐고 맞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거 줘봤자 임시공휴일 줘봤자 다 해외로 빠져. 아무 소용없어요. 다 해외 가서 돈 씁니다. 이러느라고 이렇게 보통들 얘기하는데 실제로 조사해보니까 8.1%밖에 안 돼요. 해외여행 네. 가실 수 있는 그 정도 돈과 시간 여유가 되는 분들은 요 두 가지가 저는 주목할 만하네요. 네. 직업별로는 가정주부 여행이나 쉬는 거 모두 어렵다. 27.2%가 응답을 했고요. 예. 또 노동직 18.8%가 또 쉬는 것 여행 모두 어렵다라는 응답을 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네요. 어떻게 조사하셨습니까? 네. 이번 조사는 8월 25일 지난 금요일이었죠. 전국 19세 이상 성인 8,032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501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6.2%의 응답률이었고요. 예.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답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습니다. 그래요. 휴가 얘기 들으시고 정경희님 저희 남편 회사는 개천절도 안 쉬고 10월 2일 대체 휴일 된다고 해도 안 쉽니다 하면서 눈물 세 줄기 흘려주셨고요. 김보현님 전 주부이자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무조건 쉬고 싶습니다. 10월 2일도 쉬어야 된다 이런 문자 주셨고요. 2527님 맏며느리입니다. 명절 연휴에 해외든 어디든 여행 간다는 사람 말 들으면 그저 부럽고 꿈 같기만 하다. 네. 꿈 같다고. 아유, 그래요. 상만 나르지 마시고요. 네. 조금 더 해보세요. 네. 좀 이번엔 김치전을 좀 붙이는 걸로. 대통령 지지도 가겠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의 8월 4주차 취임 16주차 국정수행 지지도가 73.9%로 지난주 대비 1.5%포인트 오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73.9%. 2주 연속 상승했고요. 예. 부정평가는 1.3%포인트 내린 19.7%로 나타났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살충제 계란 사태 사과와 또 중앙부처 업무 보고가 섬으로 있었는데요. 화요일 날 일간 집계에서 74.7%로 주간 최고치를 기록했고 반면에 여당의 한명숙 전 총리 정치 보복 주장이 정치적 쟁점으로 확산되었던 금요일 날은 73.2%로 또 소폭 하락했는데 아무튼 주간 집계는 1.5%포인트 오른 73.9%를 기록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게 이 분석 자료를 네. 보니까 보수층에서 지지도가 올랐어요? 조금 전 말씀드린 뭐 대국민 소통 행사 예. 100일 기자회견 등의 역량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지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예. 그 합참 의장 이취임식 직접 참여했던 내용이 알려졌죠. 그랬죠. 40년 넘는 군 생활 동안에 한 번도 해외여행 가지 못했던 전 합참의장 예. 대회를 위해서 예. 항공권도 주고 뭐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북미 관계가 다소 진전 국면에 이르면서 또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됐죠. 보수층이 결집한 것으로 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살충제 계란 사태는 그러니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은 거네요. 그렇죠. 뭐 이전 정부 때부터 계속 이어왔던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아직은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당 지지도 민주당 지지율이 항상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궤를 같이 해서 동반 상승하거나 동반 하락했는데 예, 예. 이번 주에는 대통령 지지율과는 달리 민주당 지지율만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래요? 51.8% 큰 폭은 아니죠. 0.5%포인트 하락했는데요. 52.3에서 이번 주 51.8%였는데 네. 김진표 의원의 종교시설 세무조사 금지 주장 또 한명숙 전 총리 이 출소에 따른 정치보복 주장 뭐 등등이 이어지면서 주후반 들어서 네. 민주당 지지율은 소폭 하락하는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논란으로 이어지면 이게 좀 부정적인 효과를 낳는군요. 네. 네, 그러면서 소폭 하락.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유한국당도 최근 3주 동안 완만한 상승세를 기록했었는데 예. 이번 주에는 소폭 하락한 14.9% 2%포인트 빠졌는데요. 지난주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 압수수색도 있었고 그러면서 예. 여러 긍정적인 요인도 있었습니다만 부정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그렇죠. 한국당 지지율은 2%포인트 빠졌습니다. 14.9. 바른정당은 어떻습니까? 바른정당은 소폭 올랐습니다. 전국 민생투어를 마감한 가운데 예. 3주 연속 만만한 상승세를 기록을 해서 6.8%. 예. 2주 연속 오차범위 내 3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궁금해요. 전당대회도 있었기 때문에. 네. 국민의당이 1.2%포인트 오른 6.7%를 기록했습니다. 컨벤션 효과 이번 주에는 그 컨벤션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예, 예. 좀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2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6%대로 올라서서 바른정당에 비해서 0.1%포인트 낮은 예. 6.7%를 기록했습니다. 정의당이 지난주 4.5였는데 이번 주 6.2네요. 네. 정의당이 뭐 여러 현안에 대해서 좀 강도 높은 주장을 했는데요. 종교인 과세, 예. 또 MBC 사태나 예. 또 생리대 문제 등 민생 개혁 현안에 집중하면서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바른정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모두 6%대를 기록하는 치열한 3위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정의당이 색깔을 분명히 하면 할수록 항상 올라간다는 거. 이번에도 증명이 됐네. 6.2%. 네. 청취자 남선수님. 역시 직장맘이면서 맏며느리, 오늘 직장맘이면서 맏며느리들이 문자를 많이 주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명절은 정말 없어져야 된다고 천번 백번 느낍니다. 이런 분. 이택수 대표님 네. 아까 상 만든다고 하신 거 다시 한번 사과하시고요. 네네. 예, 김치전. 예, 전도 붙이고 설거지를 또 좀 잘하기 때문에 설거지를 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조사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정치정리조사는 8월 21일부터 25일 5일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만 369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예, 예. 최종 2,529명 응답을 완료했고요. 예. 5% 응답률이었습니다. 조사 방법은 같았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9%포인트였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택수의 여론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